과도하게 튀어나오는 이마는 오히려 풍파를 초래합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무 때나 가서 성형하는 거 한번 고려해보고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제가 네. 오늘 한 사연을 읽어드릴 네. 거예요. 제보해 주신 분이 어떤 사연을 보냈냐면 좀 재밌기도 하고요, 심각한 사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네네. 제 친구가 무속인 집을 방문하고 나서 너는 이마에 볼홍물을 넣어야 된다, 그래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들한테 풀리면서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따라 넣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.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?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. 수술을 해서 보형물 실리콘이 됐든 뭐 필러를 넣어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이마의 관상학적인 모양이 꺼져 있었을 거야. 이마도 옆모습을 봤을 때 이게 이마면은 요렇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꺼지면은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. 과도하게 튀어나오는 이마는 오히려 풍파를 초래합니다. 그러니까 얘도 이마 수술해서 잘 됐으니까 나도 잘될 거야 하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이마가 너무 넓어도 배우자의 운을 눌러버려요.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혼을 해도 편치가 않으니까 남편이 하는 일마다 망하고 힘드니까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처량함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. 그 상태에서 이마는 너무 또 좁아. 그러면은 저는 제모를 좀 선택을 하라고 하고. 그래서 전체적인 이마의 의미는 내가 타고난 밥그릇을 의미하는 거야, 관상에서.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당히 돌출되고 옆으로 약간 넓은 스타일이 우리 왕후의 이마야. 그리고 다 관상학적으로 좋았는데도 저는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시절에 칼을 대면 안 되는 대운이 들어왔을 때 건드렸다든가. 시기 때. 시와 때가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. 이쁘게 했어. 관상을 봐도 잘했네. 오히려 괜찮은데, 근데 저 되는 일이 없어요. 이러잖아. 시를 잘못 건드린 거야. 대운이 들어왔을 때 굳이 칼을 안 댄다. 근데 운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반등을 기대하면서 관상학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거다. 이렇게 해석을 하면, 아무 때나 가서 성형하는 거 한번 고려해보고, 가까운 곳에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부적을, 그것도 우리는 동법 들었다고 이제 표현하는 무당도 있어요. 아무 때나 칼을 대는 건 아니니까, 부적으로 또 커버링을 하면 되니까 너무 고심하지 마십시오. 이마의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운이 남성과 여성이랑 다른가요? 남자의 이마와 여자의 이마가 다르고, 남자의 광대와 여자의 광대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들도, 추천하는 건 전체적으로 남자들도 이렇게 돌출되면서 평평한 걸 입어라 해. 나왔지만 동그랗게 라운드 진 것보다는 약간 평평하면서 돌출돼서 이 이마의 라인과 코의 라인이 멋지게 내려오는 거를 추천하지. 저는 어떤가요? 한번 봐주시겠어요? 제가 이마가 좀 넓으셨는데. 아니, 그 이마가 남자한테는 괜찮은 이마인데 지금 우리 피디쌤처럼 여기 있지, 가운데. 아니, 바로 위에. 거기가 약간 결이 있잖아. 이렇게 모자 쓴 자국처럼 약간 결이 있잖아. 고기를 필러로 메꿔서 그냥 튀어나오게 하지 말고
이 위에 있는 이마처럼 연결되게, 그리고 이제 미간에 너무 골이 파이거나 여기가 꺼지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고기도 약간 필러나 다른 걸 채워서 T자, T존 부위가 평평하게 고개 이제 관상학적으로 좋다고 하죠. 여러분,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고 추구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만 시화 때도 한 번은 고려해 보시고 관상도 고려해서 예뻐지십시오. 좋은 하루 되세요.